이제 여기에서 이제 구리가 나와야 돼. 응? 구리가 안 나오면 이제 요거 먹으면 이제 섭섭하지. 네. 그 이번 영상은 전자레인지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리입니다. 방금 거요. 직함입니다. 속도 조절 안 되나? 아, 예,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속도가 너무 빠르네. 예, 너무 빠르. 이제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구리가 나와야 돼. 응? 구리가 안 나오면 이제 요거 먹으면 이제 섭섭하지.
해. 이 속에는 고추를 집어넣을게요. 이런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도 있고 유리도 있고. 고쳐줍니다. 구린지 구리가 아닌지 확인 먼저 해보고 한번 잡아볼게요. 이씨. 이제 우리가 인지 보여드릴게요. 하얗죠? 여기도 하얗죠? 보시면 자르니까 하얀색이야. 다시 제자리로 고철로 박자. 고철로. 구리예요. 그럼 귀가인지 구린지 구리 맞아요. 예, 작업 다 했습니다. 예, 전열렌지 작업 마치겠습니다. 겉에 고철 나왔고요. 그리고 이거 모다니 모터 나왔습니다. 기판 선 구리 조금 나왔습니다. 요것도 뭐 요거는 뭐 전차석이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요거도 나왔습니다. 뭐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공부를 하기로는 그겁니다. 전자레인지에서는 꼭 필요한 부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돌아가질 않아요. 이게 아주 이게 중요한 부품이에요. 이 전자레인지가 지금 2016년도식 전자레인지예요. 그래서 전자레인지가 옛날 같았으면 개선도 많이 나오고 구리도 많이 나오고 기판도 요거보다 요 기판도 요거 말고 한 두세 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예. 기계가 기술이 기계란다.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좋아지면서 고물도 고물이 난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